제19회 경상남도 공예박람회가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경남 산청IC 입구 경상남도 공예박람회장에서 개최됩니다. 공예품 홍보와 전시, 판매, 경매, 대형 도자기 시연, 무료 공예체험, 공예인의 밤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주최하고 경상남도 공예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제19회 경상남도 공예 박람회가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 IC 축제 광장 내 경상남도 공예 박람회장에서 개최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예 분야에 창작 열의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군 공예 협회 회장님, 경상남도 조합원과 공예인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통 공예 산업의 육성과 발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예인들과 각 지역 협회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경상남도 공예 박람회는 경상남도 공예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 문화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주최하는 산청 한방약 초축제와 경상남도 공예 박람회 행사로서 70여 개 공예업체가 참가해 경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와 목칠, 섬유, 한지, 금속 등 우수 공예품을 전시, 판매했다. 군민, 도민, 국내외 관광객과 청소년을 위한 공예품 무료체험 행사와 한방약 초축제를 이미지한 대형 도자기 시연회 행사, 경매 행사, 경상남도 공예인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제19회 경상남도 공예 박람회 행사에는 관광객 2만여 명이 박람회장을 방문해 실생활에 사용되는 공예품 전시, 판매와 대형 도자기 제작 시연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20개 업체 무료 공예 체험 행사에 어린이, 청소년, 가족 등 300여 명의 관광객이 참여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경상남도 공예 박람회는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함께하는 경남의 대표적인 공예품 전시, 판매, 체험 행사로 도민 화합과 공예문화 산업 발전의 장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